오늘 심판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매일 성경 순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 이사야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Today I will be speaking in English. English speakers, English translation will be on the screen. Okay, 매일 성경 묵상 순서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사야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심판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1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좋은 말만 듣기 원합니다. 좋지 않은 말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성공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지만 실패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 싫어합니다. 회복과 위로의 말은 듣기 원하지만 심판과 책망의 말은 참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책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라고 불리는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심판과 책망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회복과 위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의 흐름은 사실 줄기차게 심판의 말씀을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회복과 위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대상은 심판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역적인 특성상 주변에 항상 세계 열강들이 있었습니다. 힘 있는 나라는 이 열강들은 힘없는 나라를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이 고대 문명은 그 문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화살표를 표시했듯이 이스라엘 동쪽으로는 큰 강, 티그리스, 그다음 유프라데스 강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큰 나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서쪽 역시 크고 긴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이곳 역시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에는 항상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커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세상은 힘이 커지면 다른 약한 나라들을 공격합니다. 강대국이 세력이 확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노랗게 표시되어 있죠. 이 지역을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애굽도 지나가야 되고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리아, 바빌론도 지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전쟁의 공포와 고통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수르에 멸망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짓밟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것도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도 아닙니다. 20년도 아닙니다. 30년도 아닙니다. 70년의 세월을 강대국의 포로로 짓밟히고 그들에게는 심판과 책망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희망, 회복, 위로라는 단어가 마치 사치처럼 느껴졌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바벨론 포로 시대 70년의 딱 반절, 35년간을 일본의 식민지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1945년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하고 미국과 소련이 남과 북을 통치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75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우리는 분단국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세계 4대 열강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세계 열강들이 한반도 주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1910년 일제 침략으로 약 10년간 노예로 살아오면서 우리 민족은 1919년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절규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3.1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3.1 만세 운동을 했습니다. 이 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바로 그 다음 달인 1919년 4월 중국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곳에 수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1 운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45년 해방되기까지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짓밟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철저하게 짓밟혔듯이 대한민국 또한 일제 침략을 통해서 철저하게 짓밟혔던 것입니다. 희망과 회복은 생각지도 못했던 시절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꿈과 소망마저 잊혀져 버릴 그때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0년간 바벨론 포로를 겪으면서 심판과 책망의 날만 남아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희망의 말씀, 그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서 41장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3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그 부분에 저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이 안 나오네요. 제가 잘못 올렸네. 자, 여기 8절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을 못 올렸네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성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절을 올렸네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정말 친밀하고 친근한 그런 호칭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십시오. 저는 이 8절에는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부르시다가 갑자기 14절에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르시면서까지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말로 야곱아, 너 야곱아 부르다가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다, 벌레 같다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버러지, 지렁이, 벌레 같은 존재는 정말 하찮은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밟히고, 언제든지 치이고, 언제든지 버려지는 존재들입니다. 지렁이, 벌레, 그들에게는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부르면 아마도 저는 화를 낼 것입니다. 기분이 안 좋을 것입니다.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걸 그냥 한방 먹여줘?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저는 이렇게 부르심을 보면서 오늘 첫 번째 우리 삶에 적용하기 원하는 것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버러지같이 되자. 버러지같이 되자. 바로 여기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Here is the main point of today's sermon.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셨듯이 지금 나에게도 너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버러지 같은 종호야 라고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찌질이도 못나고 내가 얼마나 버러지 같고 내가 얼마나 벌레 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습 또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은 심판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버러지, 지렁이, 벌레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을 향해서, 회복을 향해서 희망을 말하고 소망만을 말하고 꿈과 비전만을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말을 듣기 좋아합니다. 그 말만을 듣기 원합니다. 자, 그러나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간직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과
이런 모든 것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성공을 이야기해도, 세상이 아무리 승리를 이야기를 해도, 꿈과 비전을 이야기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는 예언자의 입으로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리까?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들의 꽃과 같다고 외칩니다.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21장에서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고 버러지, 지렁이, 벌레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위로하심은 세상에 가득한 버러지와 같고 지렁이와 같은 존재들에게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지금도 전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회복의 말씀을 듣기만 좋아하고 성공의 스토리를 듣기만 좋아하고 세상의 꿈과 비전을 향하기를 좋아한다면 결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점, 심판대 앞에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재판자리에 그것도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자리에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희망과 소망과 비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말만 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까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비둘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걸 잡아서 번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불사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자신이 택한 민족이, 자신이 택한 백성,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통해 회복으로 변화됩니다. 회복으로 시켜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물이 많고 아까 지도 보셨지요. 물이 많고 살기 좋은 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물도 없고 광야와도 같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떠나라고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까? 살기 좋은 곳입니까? 아닙니다. 험하고 척박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기 좋은 곳을 떠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물도 없고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강이라고는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큰 강이 아니라 작은 강, 요단강, 작은 물이 흐르는 그런 요단강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 강은 강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이상합니다. 작은 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땅 이집트는 큰 나일강이 흐르고 거기가 범람해서 아주 비옥한 옥토, 고센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그냥 살만 했습니다. 물론 힘들었지만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셔서 그들을 광야길을 가게 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왜 굳이 그곳을 세상의 방법으로는 손해볼 뿐만이 아니라 죽는 길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심판의 자리로 몰고 가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심판 자리로 몰고 가실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 죄악성은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대 그 자리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재판자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그냥 땅 중앙에서 부르지 그냥 모퉁이 아니고 정말 좋은 데서 부르시지 왜 굳이 하나님은 땅끝에서 부르시고 모퉁이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하고 그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미리 목마르지 않게 하시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미리 그냥 물 풍성하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굳이 물이 없어서 정말 목말라 미칠 것 같고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때에 혀가 마를 그때에 왜 하나님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18장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뜸나무와 화성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선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큰 강이 흘러 물이 풍부하고 어떤 나무도 정말 잘 자라는 옥토에서 살게 하면 좋으려면 하나님은 광야와도 같은 곳에서 샘을 만드십니다. 메마른 곳에 나무를 심고 정말 자랄 것 같지 않은 그곳에 나무들이 자라게 하시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물든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다른 것이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교육을 이 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곳을 좋아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곳을 좋아하시고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까이 나아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큰 강이 말하기를 여기는 살기 좋은 곳이야, 이곳은 정말 안전한 곳이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외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좋은 말, 회복의 말, 비전의 말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상의 좋은 말로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재판자리에 매일매일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이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풀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번역 성경 함께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아멘. 세상은 자신이 버러지 같은 존재임을 부정합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고귀함과 위대함을 자랑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지렁이 같은 존재들을 밟아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벌레 같은 존재들을 그냥 쓸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벌레와 같고 지렁이와 같은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사기꾼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벌레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 말씀 묵상하셨나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보면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너 듣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 라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교우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때 비로소 나의 모습이
찌질이 못난 벌레와 같고 지렁이 같은 존재임을 우리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런 삶이 바로 심판과 회복의 공존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오늘 15절,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나는 벌레와 같고 나는 찌질이 못난 자이지만 하나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한 주간도 심판과 회복의 공존 속에서 벌레와 같고 지렁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이 자랑하리라 라는 이 말씀, 이런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